대학 기숙사들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에서 취업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공부하고 자격증도 딸수 있도록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최근에 완공된 천안의 한 대학 기숙사. 지상 15층에 2인실로 구성돼 있지만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욕실에 침대와 옷장, 냉장고까지 설치됐고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실과 각종 강의와 취업 특강이 열리는 세미나실, 컴퓨터실 등 교육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북카페라든가 이런 자습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편성을 해주셔서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피트니스 센터까지 들어서 있지만 식대를 제외하고 월 20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취업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훈련해서 정말 100% 취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대학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고 학생 수용률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곳 역시 20만 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한데 행복 기숙사 정책으로 사학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덕분입니다. 대학마다 기숙사 내 취업 강의를 대폭 늘리고 공부하다 원하는 시간대 교내 어디서든 식사가 가능하도록 기숙사 운영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가 다인실 위주의 먹고 자는 공간에서 이제는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내 취업에 성공하도록 하는 취업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